당시 경제 관료들이 개혁을 시작할 무렵 우리나라인 큰 경제 위기가 닥쳤다. 중동발 2차 오일 쇼크로 국내 석유 가격이 3배나 폭등하면서 대부분의 관련 산업들이 큰 적자를 냈다. 오일 쇼크나 흉년 같은 외부적 영향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 구조 내부의 문제점이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화 공업 집중 투자의 부작용으로 70년대 말부터 중화 공업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중화 공업 관련 부실 기업들이 속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소비 물가는 40% 가까이 치솟았다. 가만히 있어도 물건값이 계속 오르니 사재기가 횡행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야 했다. 1980년, 우리나라는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됐다. 많은 학생들이 연필로 다 쓴 공책 위에 붓글씨 연습을 하고 몽당 연필을 볼펜 자루에 끼워 끝까지 썼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이 동결됐다. 1980년 정점을 찍었던 국방 예산 비율도 이때부터 줄였다. 농민들을 보조해주던 추곡 수매가 인상률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도 억제됐다. 열악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했다. 그리고 당시에 매국 행위 소리를 듣던 수입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만 했다.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1980년 30%가 넘었던 소비자 물가는 그 다음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이듬해 1982년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대전환의 바람은 중화공업 분야에도 불기 시작했다. 정부는 우량한 기업들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했다. 그리고 당시 은행에 부담을 주는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실 규모가 커서 해당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준 몇몇 은행들이 함께 파산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수십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었다. 정부의 대가성 혜택 속에서 대기업은 차츰 부실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사업 분야는 더욱 다각화되고 그 몸집도 더욱 커져갔다. 안정화 정책과 부실기업 정리를 마치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넘어 본격적인 제도에게 발판을 마련했다.